기도하는 방법을 분석해 견고한 기도 습관을 알려주는 책. 최상훈 목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최 목사는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낀다는 점을 기억해 기도에 대한 궁극적 의미를 다루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기도로 이어온 상황을 간증합니다. 또한 현재 담임하고 있는 서울 화양감리교회의 1분에 1만 원인 기도통장 운동을 소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조금이라도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간증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제 원색적인 거긴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야 교회가 사는데 그것을 이 책에 담았고 그것이 아마 제 삶 속에서 또 19년 동안의 선교 사역의 삶이 묻어있는 내용이라 진심은 전달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심이 독자들에게 많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사회의 모든 구조 변화에 대해 분석한 책 코로나19와 구조적 위기의 시대. 이 책은 림마휘와 마이클 행 시아맹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대중에게 위기를 바라보는 생생한 관점과 현대사회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어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적, 정치적, 금융 등의 다양한 유형의 위기를 분석해 독자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제안합니다. That the market principles and market forces that govern the society, if they are left unchecked and would run its full course of its logic, that is to marketize everything, then, you know, society will be destroyed, the environment as well as you know, the economy would be under grave threat. 또한 인간과 자연은 하나이며 항상 변화하는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즐기고 성찰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